마스목사 6월 16일 인사를 드립니다. 예, 지금 오늘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, 지금 소돔과 고모라, 불과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입니다.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을 했습니까? 죄가 있었기 때문이죠. 그것도 그성 가운데 정말 한 사람, 아니 다섯 사람의 의인, 죄가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,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주를 받아 멸망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. 우리들이 이 죄에서 돌이키는 삶, 하나님께서 원하시는,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거룩함입니다.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.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,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,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이죠. 불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면서,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.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,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들이 해야 될 일, 또할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으로,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죄가 없는 깨끗한 거룩한 상태를 곧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삶으로, 그 백성으로, 그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. 그들이 그런데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,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과 그런 말씀들을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서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이죠.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축복을 주셨습니다.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온 지면에 하나님의 영광이, 하나님의 거룩함이,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하라고 하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그들의 손으로, 그들의 노력으로 무엇인가, 뭐 그들이 할수 없는 일들을 가지고 행하라라고, 충만하라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능력을, 또 그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,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떠한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들은 아담과는 실패를 했습니다. 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명을, 율법을, 또그 음성을, 또 자세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, 또 그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.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이죠. 오늘 말씀,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서도 신명기 21장 전체의 그 말씀, 첫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? 그들 가운데 있는 죄, 곧 시체를 보았을 때 누가 죽였는지 모른다. 그것에 대하여서 그냥 뭐 누가 죽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뭐 그냥 이렇게 덮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,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. 그 부정한 시체를 보거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성읍에서 가장 가까운, 아니 그 시체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, 그 성읍의 장로들이 모여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정말 어떠한 곳에 가서 그 죄를 속할 수 있는 제사를 지내라고 하셨습니다. 또한 그들 가운데 말을 듣지 않는 자녀가 있다라면, 아들이 있다면, 부모가 징책하여도, 어머니가, 아버지가 말을 하여도 듣지 않는 그 심각한 죄가 있다라면, 그 아들을 장로 앞에, 온 마을 앞에 데려다가 그를 심문하여서 그를 돌로 쳐 죽이라라고. 21장, 21절의 말씀입니다.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을 듣지 않는 아들입니다.
교만한 아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. 바로 이것입니다.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.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. 곧 하나의 어떤 본보기를, 또 본보기뿐만이 아니고 정말 그 삶에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도록, 그런 악을 거하지 못하도록 이 지금 말씀을, 이 계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. 이렇게 행하라라고.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라면은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?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에 정결케 하는 제사, 율법들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고 그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, 그 마을 가운데, 그 공동체 가운데 죄가 없이, 죄가 거하지 않도록 또 세밀한 또 율법들을, 그 방법들을 그들에게 제시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죄가 있을 때 말을 듣지 않는, 부모가 말해도 죄를 듣지 않는 그런 아들이 있을 때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그 아들을 마을 장로들에게 맡기고, 마을 장로들은 많은 사람들과 신문하여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, 그래서 그 무리 가운데, 그들 가운데 악을 제하는, 악을 제할 수 있는 이 일을 행하는 것, 이건 축복입니다. 이것은 또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축복입니다. 나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, 그래서 내 죄를 없이 하는, 나의 삶을 거룩히 하는 일뿐만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서, 나의 가정 가운데서, 나의 직장 가운데서, 나의 공동체, 나의 마을, 나의 민족, 나의 나라 가운데서 이 죄악이 거하지 않도록 악을 제하는, 그 악을 제하는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율법이었었지만은 우리들에게는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.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가라 사마리아 땅 끝까지, 곧 어디든지 온 지구, 이 세상,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에 아버지와 누가 성령님의 이름,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, 하나님 영광에 가득하도록 이루라고,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라고 채워나가라라고 하나님께서,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. 이것은 우리 꼭 이루어야 되는 어떤 책임과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.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할수 있다는 축복이고요. 또 나의 가정을, 내 아이들에게, 내 아내에게 정말 죄가 있는지 그 죄악들을 보고 있다라면, 그것들을 멀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, 그 거룩함이, 깨끗함이, 순수함이, 순전함이 내 가정에, 또내 이웃 가운데, 내 직장 가운데, 내 교회 가운데, 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들은 마음껏 누려야 되고 또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우리들은 무엇에 힘써야 되겠습니까?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? 먼저는 내 삶에 정말 거룩함이 충만하도록,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어떠한 조그마한 죄도 멀리하면서, 돌아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내 삶이 거룩해지기를,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먼저 누려야 될 것이고, 또한 내가 가는 곳에, 나를,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정말 죄를 찾고 죄를 멀리하는, 그래서 우리들 대화 가운데 불평불만이나 어떤 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들이 충만하도록 우리들은 이 축복을 누리며 이 사명을 또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정말 내가 가는 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, 하나님의 거룩함이, 하나님의 온전함이, 하나님의 성품이,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, 또한 그런 충만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기를